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들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다 선거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수개표 그리고 당일 투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냈던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을 겁니다. 참 그래 당시로서는 선관위에 맞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대출 의원이 그 일을 했죠. 이제 박대출 의원이 오늘 보니까 뭐 선관위가 좀 더 숨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이제 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여기 제목이 참 의미심장한 이 박대출 의원은 착하게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그러나 이제 본인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입에 오르내리지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숨길 게 더 있나 보죠. 숨길 게 있죠. 채용비리는 깃털입니다. 몸통은 선거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듬뿍 이동시켜주는 그런 범죄를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해왔던 거죠. 그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기관 쇼핑하는 것은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숨길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쇼핑 시간이 끝났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 신체인 줄도 모르고 구차하게 연명하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숨길 게 더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은 투표함에 있는 실물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로 갈아치울 수가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숫자를 가장 빼앗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부터 도둑놈들 시리즈가 선을 보이고 나서 5월 30일까지 5건이 나왔는데도 일체 반응이 없거든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로비가 통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형님 아우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숫자 조작 실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 두려울 겁니다. 뭐 저는 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하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이 고잔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몇 표를 훔쳤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421표를 훔쳤다. 선관위 발표는 가짜 득표수인데 가짜 득표수를 훔친 득표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게 겁날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범죄 집단아 이렇게 해도 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범죄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거든요. 도둑놈들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 대해 일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질이 상당히 뭐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계속 받아봤고 지금까지 두 번 받았더군요.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국회 속기록이 또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법사위 전체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해 감사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시훈 당시 감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의 신뢰로 볼 때 직무감찰의 대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직무감찰하지 않을 때 이익보다 훨씬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의 결과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기간에서 중앙선관위나 빠진 상태로 감사원법이 개정됐던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움켜쥐고 바둥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자해지를 바라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범죄 집단이 여러분들 범죄가 노출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 안을 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티겠죠.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근무 세습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온갖 의혹들이 하루가 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수호는 고사하고 불신의 아이콘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이 아니고 가족 선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향후에 비슷한 거죠. 향후에. 예. 여러분 선관이 범죄 집단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6.25 전쟁에 필적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이. 그 권력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먹고 여러분들 생계를 유지한 자들이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 붙어가지고 특정 노동단체와 붙어가지고 특정 정당과 특정 노동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박찬진이 이번에 그렇게 물러나면은 연금 받고 노후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사회면 되겠습니까? 박찬진이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박찬진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으로 진두지휘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9군데 선거구 가운데서 5군데 조작을 했습니다. 5군데 가운데 아주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텃밭이었던 울산 남구나 구 기초위원을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이 작품입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지금 나가지 않겠다 이런 버티는 노태학이 작품입니다. 노태학과 여러분들 박찬진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뭐라고 여러분들 변명하거나 뭐 이렇게 대들지 못할 겁니다. 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성정이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뻥튀기 하거나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 무관하고 또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박찬진이 여러분들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노태학이 이런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책임지고 있는 책임자하고 실무 책임자가 두 번의 공직선거를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박찬진이가 선거 범죄의 이름들 총지휘를 한 겁니다. 맹목상의 지휘자는 노태학입니다.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박찬진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박찬진이 작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조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파 교육감인 김주홍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한 겁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울산 강식이 5개 선거구에서 다 도둑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밝혀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표가 이동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울산 광역시에서 북구입니다. 북구. 예.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천창수는 모두가 플러스 값이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6%, 농소 이동 관내 사전투표 플러스 9%,
농소삼동 플러스 9%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김종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차이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김종은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으니까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전창수는 대조선에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북구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 B는 조작 빼앗은 득표수, C는 뭡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586 운동권 출신들이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여러분들 우리가 1948년도 제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뭐죠? 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뭐로 만들어낸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인이 된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5000년 역사의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다 이런 종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걸출하고 위대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승감옥에서 깨우친 것은 뭐죠? 독립정신한 책에 수리한 바와 같이 어떻든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 여러 국민들을 종살이로부터 이런 탈출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48년도 제헌의회가 출발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거를 다시 종살이를 시키겠다고 선관위 종놈으로 만든 그런 짓들을 586 운동권들이 한 겁니다. 참 용서하기 힘든 권력이 달콤하고 뭐 좋겠죠. 그러나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야 권력을 탐닉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밝혀진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비정상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은 짐승이면 뭐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거범죄까지 채용비리가 밝혀 확산될 수는 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도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간됐던 이 소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를 낱낱이 파헤친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5월 30일 선을 보였던 박찬진과 노태학이 주도했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도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여러분 나라를 구합시다. 5000년 역사에서 한 80년 정도 우리가 종살이로부터 탈출했는데 또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종놈으로 여러분들 선관위 종놈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맞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